안녕하십니까. 에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그 가장자리에 들어겠으나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중부지방은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산간 및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엔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동 무언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내일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반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03시 현재 제23호 태풍 피토는 강한 중형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15km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으며 다음 주 초에는 중국 동안에 상륙하여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진로가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